오늘은 관계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남자가 사랑을 느낄 때, 여자가 사랑을 느낄 때. 이거 뭐 길게 설교 오늘 안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설교하겠는데 매력의 뿌리가 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하는 거, 그게 좋은 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건 지금 일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능력, 효율, 뭐 업적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는 것에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성취에서 충족감을 느끼는 것이 대체적인 남자들의 만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남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특별히 탁구 같은 거 칠 때를 보면은 아주 남자들은 서브를 비열하게 줍니다. 이제 상대가 못 받게. 예, 못 받게 줘야 이기거든요. 그런데 아주 선수 빼놓고 이게 자매들이 탁구를 칠 때 보면 대개 상대방이 받기 쉽게 줍니다. 자매들은요, 이 복잡한 서브를 통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을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오히려 랠리가 이렇게 몇 번 계속 되는 걸 통해가지고 마음이 통했어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외로운 남자들이 보면 여자하고 탁구를 치면서도 이상야릇하게 서브를 줘가지고 거의 그냥 평생을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랠리가 되면 이렇게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하면 뭐가 맞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남자는 승부입니다. 승부욕. 남을 이기는 걸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보다 훨씬 많죠. 연세 드셨을 때 남자들이 빨리 죽습니다. 빨리 왜 죽느냐 하면 여자분들은 관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생의 만족을 느끼거든요. 친구들, 뭐 손녀들, 손자들, 뭐 자녀들. 이 관계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남자는 은퇴 이후에 내가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살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아무에게도 기여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마음이 약해지니까 알타가 빨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특별히 그 남성 60대, 70대 이후에 남성들에게 이 일을 자꾸만 맡기고 그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교회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남자들에게 의욕적으로 일하게 만들면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셔서도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죽을 시간이 없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 게 우리 꿈입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죽을 시간이 없게 만드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놓쳤기 때문에 남자들이 병드는 것입니다. 남성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느냐.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보호받고 있다. 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뒤집어 얘기하면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보호막이 사라졌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이게 결혼생활 하다가 남편이 일찍 뭐 사고가 됐던 병이 됐던 돌아가십니다. 혼자 되면은 그 과부된 여자가 처음 느끼는 감정이 뭐냐?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부끄럽대요. 이해를 못하겠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부끄러움. 왜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나는 보호막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보호막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부끄러움, 두려움. 참 묘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여자들은 그런 게 강합니다. 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되시는 분들 어디 갈 때 보면은 뭐 삼촌이나 친척 중에 한 사람에게 내세우려고 합니다. 왜?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짜라도 과시하려고. 그 정도로 여자분들이 이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 그건 남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혼자라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서 옆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런 정서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매력이라는 게 뭔지 다 아시겠죠. 매력은 노력한다고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매력은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풍겨나는 겁니다. 매력은 냄새와 같이 풍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남자가 돼야 되고 매력적인 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 빈 부분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남자의 빈 공간이 뭐였어요?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런 빈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가 채웠다고요?
리브가라는 아내가 채웠다. 그리고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가 참 그 못된 아버지였죠. 라반이라고. 아주 힘든 그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딸을 갖다가 막 양치기 시키고 물 나르라 그러고 하여튼 어렸을 때 온갖 학대를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한테 와가지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저는 그 이사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느낀 게 그겁니다. 남자의 부족함을 여자가 채우고 여자의 부족함을 남자가 채워주는 거. 그래서 서로가 위로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창세기 24장 67절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제하는 단계입니다. 뭐 남녀간의 교제, 뭐 처음 만난 사람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처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처음 만날 때는 긍정적인 부분만 보여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실하다는 이름 하에 처음 만나자마자 자기 약점부터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진실한 게 아니고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말을 막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거는 누굴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자기의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상에 대해서 10가지 정도 요소를 말했다 그럽니다. 처음엔 좋은 거 5가지. 두 번째, 나중에는 나쁜 거 5가지. 그래서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대다수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약점은 있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내용을 반대로 접근합니다. 나쁜 거 5가지 얘기합니다.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요거 저거 다 나쁘다. 그런데 이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군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권력을 쥔 사람이 쉽게 권력 놓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여론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도요.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리브가를 보십시오. 리브가 창세기 24장 16절을 보니까 여기는 뭐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뭐 좋은 얘기예요. 예쁘고 뭐 성실하고 뭐 그렇다. 근데 리브가 나중에 보면 어떤 여자였습니까? 좋은 여자였습니까? 좋기만 했어요? 음모형의 여자였고 편애형의 여자였고 자기 아들, 지가 낳은 아들도 편들었어요. 야고 편들고 애서는 저리가 그러고 결국은 이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이 가정에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건강한 여자 아닙니다. 그 사기치는 여자였잖아요. 자기 남편을 속이고 속이는 법 다 가르쳐주고 이게 좋은 여자입니까? 근데 성경은 어때요? 처음에 좋은 부분부터 딱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많은 악한 여인들이요. 악한 것을 숨기십시오. 제일 좋은 건 고치는 거지만 고치지 못할 바에는 숨기십시오. 그리고 항상 천사나 천사 비슷한 모습으로 드러나십시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의 나쁜 점을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일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은 웬만한 약점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어려움을 제시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왜 능력도 안 됐을 때 어려움부터 던져놓습니까?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나쁜 문제는 다 뒤로 밀어버리십시오. 좋은 관계부터 맺는 게 중요해요.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바꾸지 말라 그러냐. 예를 들어서 저도 1994년도에 3.1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한 지 한 1년, 뭐 한 2년쯤, 2년까지 그럴까요? 1년 되기 이전까지는요, 우리 목사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느끼질 않아요. 그냥 새로운 전 목사, 새로운 누구 목사. 그래서 우리라는 형성이 안 돼요. 근데 2년, 3년, 4년 되면은 이제 한통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 우리 성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가 되었을 때 문제를 내놓으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되기 이전에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숙명여대가의 관계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서로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럴 때 무슨 복잡한 문제를 내놓는 건 머리서운 일입니다. 첫째, 3.1교회는 숙명여대를 사랑하고 숙명여대는 또 3.1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리 학교 그러면 제가 숙명여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 그죠? 우리 학교가 돼야 돼. 우리 학교가 되니까 제 마음가운데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려운 문제를 내놔도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 학교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모든 관계가 다 그렇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은 빨리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죠? 그게 늦은 사람은 그 우리라는 공동체가 확고히 될 때까지는 어려운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뒤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어려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기 자신을 제시할 때 좋은 것들을 먼저 제시하는 법,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 좋은 인상만 전하게 만드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타고난 외모가 타고난 사람들. 그 사람들 굉장히 유리합니다. 첫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먼저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험난하게 생긴 사람들, 첫인상에서 점수를 다 깎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진실해지게 돼 있고 남들보다 더 뛰게 돼 있고 오히려 그런 구심력, 그죠? 그러니까 역경이라는 구심력이 오히려 그러하여금 그 어떤 그 새로운 능력을 받고 헌신하고자 하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장파장인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인상도 좋으면서 성실한 사람. 이거 못 당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별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의 강점을 더 겸손하게 품으면 그 사람은 당할 길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 장점이 건강이잖아요. 건강을 더 유의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뛰면은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이 성실하면 당할 길이 없어요. 당할 길이.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쟤네들은 허랑방탕해. 유혹에 약해.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알아요? 젊은 사람이 성실하고 젊은 사람이 겸손하다 그러면 당할 길이 없다니까. 당할 길이. 항상 그렇게 살아야죠. 또 나이 든 사람이 젊음의 의욕을 갖고 살면 이건 당할 길이 없어요. 경험도 있겠다. 능력도 있겠다. 뭐 가지고 있는 도구도 많겠다. 거기다가 젊음의 열정도 있어요. 못 당하죠 이거. 항상 그래야 돼요. 상대편의 강점을 다 품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가장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시하는 방법들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것부터 제시하라.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이끌고 난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라. 나중에 풀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매력을 갖춰야 되는 남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여자는 여자의 필요는 느낌을 나누는 거, 정서적인 안정을 갖는 거 그런 겁니다. 정서적인 안정. 이게 남자들이 힘든 일입니다. 남자들이냐 마치 도자기 가게에 들어온 황소 같은 모습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막 한다 그릇만 깨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자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서두르면 망합니다. 대개 안 되는 애들이 남자들은 서둘러서 안 돼요. 뭐든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남녀지간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10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이해시키는 거, 뭐 이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여자는 굉장히 느려요. 남자들은 냄비라고 하는 여자라면 뚝배기예요. 뭐든지 느려요, 느려. 그래서 남자들이 서두르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서두르지만 않으면. 자기가 마음 먹는 거, 자기가 예상했던 시간에 10배 정도 더 걸린다.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할 때에도 한마디면 될 거, 여자는 한마디 안 됩니다. 10마디 해야 돼, 10마디.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열 받지요. 열 받으면 계속 외로운 겁니다, 혼자. 그 열을 시켜야 됩니다, 계속. 시키면서. 여자들은 얘기가 많습니다. 말을 말해, 많이 해요.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지겹지요? 지겨워도 들어야 됩니다. 시시콜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그거 듣기 싫으면 그냥 혼자 외롭게 들판에 가서 묵상하고 사십시오. 계속 들어줘야 돼, 계속 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계속 들으면요, 여자들은 남자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주같이 대해줘야 됩니다. 여자들은 다 공주의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여자들도 공주의식이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다 공주같이 대해줘야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주 확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되는 겁니다. 자꾸만 전화 걸어주면 남자는 지겹거든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은 계속 전화 걸면 너 바보야 그런다고. 너 바보니 아까 했던 얘기 또 해. 그 남성들 세계에서 통하는 얘기입니다.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계속 전화해주고 메일해주고 뭐 편지 보내고 쪽지 보내고 뭐 하여튼 자꾸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 된 자들아 남자들에 대한 얘기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그죠? 연약한 그릇.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그릇같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감정도 남자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조심스럽게 감정을 다뤄야 되고 육체도 이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건강해 보도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막 집어던지면 안 돼요. 여자가 무슨 본 차이나가 아니에요. 집어던져도 안 깨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죠? 중국제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건들면 딱 깨져요. 금이 가고.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여자도 절대로 본 차이나가 아니다. 잊지 마시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라 그런 게 뭐냐. 남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원숭이만큼 어리석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조삼모사 이게 통해요.
남자들은요, 10만원짜리 선물 하나를 주는 거나, 만원짜리 10개를 주는 거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항상 합산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면서 만원짜리 10번을 주면, 이 치졸한 놈, 수작불이네, 이렇게 느낀다고, 남자들은. 사람이 그 비열하게 그걸 뭐 10번에 나눠주냐? 다릅니다. 여자들은 달라요. 10만원짜리 한번 주는 거와 만원짜리 10번 주는 거, 여자들은 달라요. 제 경험에 의하면 효과는 똑같습니다. 10만원짜리나 만원짜리 효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원짜리 10번을 주면 1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붙드십시오. 이건 지혜입니다, 지혜. 이거 보통 때 잘 얘기도 안 하는 건데 이건 굉장한 지혜입니다. 여자들의 뇌 구조는요, 그 차이를 변별해내지는 못합니다. 여자들은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개수가. 마치 후진국에 가면은, 후진국에 가면 10달러를 주는 거하고 1달러짜리 10장 주는 거하고 효과가 똑같다는 걸 알아요. 그 1달러짜리나 10달러짜리나 달러를 10장짜리가 더 가치가 있어요. 작은 거를 많이 줄 때 훨씬 좋아해요. 그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현상입니다, 현상.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많은 접촉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주는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특별히 말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면 여자들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가끔마다 유머를 던져주십시오. 가끔마다입니다. 할 자신 없으면 가끔마다. 근데 그 가끔마다 던진 유머가 썰렁하더라도 절대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불쌍여김을 당합니다. 불쌍여김을 당해요. 여자들입니다. 여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 때문에 행복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참 큽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할 일은 뭐냐? 남자에게 뭘 자꾸 해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계속 행복해지면 남자가 좋아합니다. 그 남자 때문에 그냥 행복해지면 돼. 남자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좋아하면 그걸 바라보고 남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혼자 잘 노는 여자. 남자들은 여자가 좋아하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위안을 얻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왜 늙은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가?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맛있는 걸 사주면 아 맛있어요.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요. 혀가 놀랐는가 봐요. 막 이러면서 표현을 할 때 남자는 거의 인사불성이 돼버립니다. 이야 이 여자가 나를 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데 가보면 와 놀라워요. 여기 지구 맞나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요. 남자가 견딜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또 갈 것입니다. 또 갈 거예요. 근데 시큰둥하니 있으면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자기 솔직하게 느낀 바를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좋으면 좋다, 맛있으면 맛있다, 좀 오버하십시오. 막 좋아요, 그러고, 막 기뻐요, 그러고, 막 혼자 즐거워하고, 막 혼자 펄쩍펄쩍 뛰면은 거기서 남자가 굉장한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것도 위험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다 채워졌다 그러는 순간에 떠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존재예요. 내가 이제 더 채워줄 게 없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저렇게 많이 웃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뼈저리게 느꼈다며 그래, 뼈저리게 느꼈다며. 남자는요, 여자가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적당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긴장. 자매들이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남자에게 많이 받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슨 속성이 있냐면 보답하려고 그럽니다. 나는 어떻게 보답할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보답하면 안 됩니다. 보답하면 남자는 떠나가 버려요. 그다음부터 거래로 생각하거든요. 받기만 받고 그냥 좋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좀 고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두 딸에게 얘기해 주려고 꼭 그랬었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하고 만나준 것만 해도 영광으로 여겨. 그 마음 가져야 돼요. 보답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여자가 남자한테 선물 준 여자입니다. 돈 들지 이런 천치, 이건 천치예요, 천치. 내가 여자한테 선물 받아서 좋아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 왜 이러나 그러고 이게 부담을 느끼고 뭔가 좀 의욕을 갖고 그러지. 여자는 절대 남자한테 선물 주는 거 아닙니다. 받고 좋아하면 끝입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절대로 보답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고하게 내가 너하고 만나준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만나준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잊지 마십시오. 발렌타인데이에 뭐 초콜릿을 줘요?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주는 여자는 자꾸만 주가가 올라가고 초콜릿값 많이 들어가는 여자는 계속 외로울 겁니다. 봄 떼내봐요. 지금도 남성들 사이에 얘기가 그렇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아무 남자에게도 아무 초콜릿도 안 준 여자 주가 폭등 그거 아십니까?
값싸게 초콜릿 사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주는 거. 그거, 아직은, 그거는 퇴출 1호. 그래서 저는 제 두 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초콜릿 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제가 받아온 거 훔쳐다가 또 갖다 주는데 이 어리석은 여자들 보면 내 참. 고고함이 중요합니다. 고고함. 빌립보서 1장 17절 보니까 이건 여성의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장 17절 보니까 저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그 라이벌들이 좋아했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거 하나도 신경질 내지 않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인데 뭐 어떤 목적으로 전파하면 어떠냐? 괜찮어 하고 이렇게 여유를 갖잖아요. 요 바울의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의 마음을 자매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남자들을 휘어잡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고함. 갈 테면 가라. 그죠? 갈 테면 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리. 기분 좋은 거리를 둬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장악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남자들 참 묘합니다. 이 적당한 거리가 없으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우리가 보기에는 속된 얘기로 그런 얘기 하자면 남자들 늑대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늑대가 여우를 쫓아갈 거리를 줘야 됩니다. 늑대는요, 너무 붙어 있으면 늑대다움을 못 느껴요. 늑대의 묘미는 뭔지 아십니까? 뭘 도망가려고 할 때 잡는 그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여자들은요, 적당한 거리를 줍니다. 도망도 못 가고 잡히지도 않을 묘한 거리. 참 예술이죠.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잡히려고 2km 바깥에, 그건 안 되는 거고, 뭔가 눈 안에 얼쩡얼쩡 하면서 잡힐 듯. 그래서 가끔 잡혀주고 또 가끔 안 잡히고, 그건 묘해요. 늑대에 잡을 수 있는 거리. 그거 참 늑대거리예요, 늑대거리. 그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갖춰야 돼요. 그거를 갖춰야 돼요.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 매달리는 여자는 제일 어리석어요. 나 요즘에 참 그 상식이 깨는 게 있는데, 대개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면 남자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가끔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놈들이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야. 보니까 그런데 넘어가는 거 그 있는데 그건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남성성을 완전 상실한 애들이에요.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해서 좋아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진짜 남자 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꼬리를 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먼저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자들을 이 탯줄 끊는 거 중요합니다. 아이를 베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탯줄이 있잖아요. 그 뱃속에 10달 정도 아이를 갖고 있을 때 엄마나 얼마나 그 모성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탯줄 계속 애 낳고 난 다음에도 달고 있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그죠? 애를 낳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탯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있어서는 탯줄 끊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끊어야 자기 거 됩니다. 끊어야 정말로 사랑스러운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저는 그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6절 이하에 현숙한 여인의 말씀들이 쭉 나오면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말이 덕스럽다 그 얘기죠.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열심히 뛴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그 남편이나 뭐 남자친구나 여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여자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면 적당한 거리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건 뭐냐면 하나님도 잘 안 섬겨요. 믿음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오직 남자 하나만 매달려가지고 졸졸졸 쫓아다니고 하면은 남자 미치는 거라 미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여자를 떼어놓을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믿음 생활 잘 하는 거예요. 잠언 31장이 이 모델.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남편 사랑하고 자녀도 잘 돌보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은 그게 엄청난 매력이라고 엄청난 매력. 자꾸 매달리려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여성들에게 있어 최고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남자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죠? 여자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다라는 거 그런 느낌 주지 마십시오. 또 하나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십시오. 그럴 때 최고의 매력 있는 남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이고 또 미혼의 남녀들은 또 이렇게 데이트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거 아니라 그래도 많은 인간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남자 여자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탁월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남성 되게 인도해 주시고 좋은 여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